자, 안녕하세요. 정대기입니다. 이번에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가 시즌 8 업데이트를 했죠. 업데이트를 하면서 모카 가오리바 쿠키도 버프를 먹었습니다. 자, 일단 공지사항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 모카 가오리 굉장히 뭔가 길죠. 능력 발동 중 이제 광석 실출 시 최대 속도가 이제 제한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삭제돼 가지고 능력 발동 중 광질 먹으면은 엄청 멀리 달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능력 발동 중 거대화 효과가 적용이 이제 되고요. 이제 능력 발동 중에 장애물을 원래 몸통 박치로 막 뿌시고 다녔는데 이제 장애물을 통과하도록 변경이 됐고요. 전기 결계 점수를 획득한 직후 체인 효과로 파괴된 장애물이 전기 결계 파괴 점수를 얻지 못하는 문제를 수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쿨타임이 대신 0.3초가 증가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점수 증가, 점수 증가, 점수 증가, 점수 증가, 점수 증가, 마지막에 이제 천둥북 보물가의 조합 보너스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등불 해파리도 요게 좀 중요할 수도 있어요. 막 젤리가 없을 때 펜 능력이 끝나면은 약간 좀 씹히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젤리가 부족해도 다음 능력 발동할 때 부족한 젤리 개수만큼 전기막에 이제 더 감싸는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뭐 점수 증가, 그리고 이제 조합 보너스도 바다 생물 점수 증가 이렇게 돼 있죠. 요 친구 성능이 시청자분들에 의하면은 성능이 어마어마하다고 듣긴 했어. 얼마나 좋아지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 친구 아까 스킬 뽑았기 때문에 자, 바다 생물 점수 15,000점 추가가 이게 되게 엄청 좋을 수도 있어. 축복은 모검으로 달리도록 할게요. 펫이 얘도 체감 펫 아니야? 그치, 능력 중 체력 감소 속도 50% 느림. 이거 감자 한번 써볼까? 감자 될 것 같은데 뭔가. 자, 그럼 패그 맵부터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Let's get it! 얘가 또 시청자분들 피셜로는 엄청 좋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 업데이트의 주인공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이동 속도가 시원시원하죠? 자, 제 거리가 100년이랑 비슷해서 거리 보물이 좋다고? 그쵸? 약간 맞네. 100년이랑 좀 비슷한 느낌을 달리는 느낌이 있어 얘가. 야, 잠깐만. 다시 하고 싶은데? 일단 달려봐, 일단 달려봐. 오, 요게 막변이죠? 낙사 한 번쯤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야, 대물약 먹는 거 아니지? 아! 바라를 못했네요. 야, 일단, 야, 선달 점수 좋은데? 5억 7,400만 점? 선달 점수 일단 좋아요. 봐봐. 허, 박제는 무조건 된다. 일단 8.1억? 최소 6등 조합에는 속할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젤리를 못 먹고 이런 거 있어도. 네, 좀 5등 조합은 좀 빡센데? 낙사를 하고 한 번만 더 날려볼게, 그러면은. 패기 타면.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치? 낙사를. 여기? 아, 저 부동고. 아, 씨. 여긴 아니네요. 미안해요. 아, 부동고 엄청 놓쳤어. 이런 손해지. 아, 뭔가 일반 젤리가, 일반 젤리만 있을 줄 알았는데. 낙상이 좀 애매하다, 맵이. 봐라. 아! 미안합니다. 한 번만 다시 한 번. 아니, 낙사 안 하는 게 이득한테 낙사할 데가 없는데, 굳이? 아, 뭔가, 낙사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네. 낙사 없이 한번 해볼까요, 그냥? 굳이 뭐 낙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낙사를 해서 굳이 막 엄청난 막 메리트가 있다, 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봐라. 점프. 봐라, 점프. 야, 이거 진짜 8위로는 모르겠는데 더 나오긴 해, 점수가. 그치? 방금 이 점수만 세워도 6등 조합은 그냥 무조건 박제지. 그치? 키로봇 연구소도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알았어, 끼릿. 낙사는 안 해볼게요. 낙사를 해야 되나? 일단 바락 점프까지. 자, 이어달리기 시작합니다. 아, 잠깐만요. 아씨, 저 거대 먹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정도면은 감자가 진짜 주인공 아니야? 감자는 항상 너무 좋네, 요즘에. 이웃에게 무조건 감자가 짱인 것 같아, 요즘에. 빠밤, 빠밤. 오, 776. 나 아까 그 거대 못 먹은 것까지 하면은 777이 나왔겠네, 거대 먹었으면. 자, 최고 조합 랭킹. 야, 뭐야, 이거, 여러분들. 아니, 100년 드래곤이 775인데, 얘가 막 776이 나왔어요. 근데 아마 내가 봤을 때 100년 드래곤 이기기 힘들 수도 있어. 왜냐? 100년 드래곤은 아직 천둥복을 안 썼어요. 그쵸? 근데 지금 조합 랭킹 자체는 젤리 막 놓쳤는데도 엄청 놓치고 했는데 한 진짜 200만점, 300만점 더 증가할 것 같거든, 개인적으로. 그냥 776 찍으면서 현재 1등 조합을 무찔렀어요. 100년 드래곤 이겼어. 야, 이 정도면은 모카 가오리가 아니라 모카 드래곤인데? 자, 그럼 마도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 마도시도.
모카 아마 빌드에 생길 거예요. 낙사 구간을 아직 모르겠어요. 낙사를 한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낙사를 어디서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모카가 우리 단점은 슈퍼 자력이 없네. 아쉽게도 그래도 뭐 금딸 변신할 때 금딸 먹는 데 좀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감자 말고 용안이 낫잖냐. 아니 감자가 지금은 넘사예요. 이어달리기는 얘 이러면은 장애물 파괴가 아니라 장애물 통과로 바뀌었잖아요. 능력이 그거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지하게. 그치? 얘가 원래 그 변신할 때 몸통 박치기로 장파가 됐었거든. 근데 이제 장파 능력이 사라지고 장애물 통과 능력이 됐죠. 다 장애물 통과하다고 막 점수가 따로 뭐 장통 점수 따로 없긴 한데 이해가 될 것 같아. 그것까지 있었으면 너무 사기지 않았을까? 아! 아 이거 그냥 갈게요. 아 죄송합니다. 미치겠네. 나 왜 저 거대를 못 먹냐? 아! 바람 못했어. 일단 달려볼게. 좀 먹기 힘들다. 아니 용화는 또 이제 변신이 확실하다면은 슈퍼자리 좀 편하긴 하겠다. 방금보다. 아, 야! 곰실파! 용안이 더 괜찮을라나? 슈퍼자력 때문에? 얘가 약간 금딸 먹기 힘든 건 맞아. 아 이거 못 먹어 못 먹어. 이거 다 못 먹어 절대. 봐라 점프 그냥 793. 야 젤리 이렇게 놓쳤는데 793이야? 야 뭐야 모카가 우리 그냥 짱인데? 용안 한번 해보죠. 용안 그러면은 아 야, 바람을 또 못 뛰었어. 아 진짜 바람을 못 뛰었는데도 이 정도인 거야. 알죠? 그래 아까 이거 종이도 다 못 먹었잖아. 감자는 오 막병도 그냥 바로 없이 되네요. 자 일단은 막병 자 여기 이거 위에 금다 젤리가 있는 게 좀 크죠? 아! 감자 아무리 뭐 금달 못 먹어도 감자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어달리기 테스트 갑니다. 이어달리기를 쓰면 얼마나 어떻게 될까 한번 좀 볼게요. 근데 아마 뭐 이달은 막편이 안 될 것 같아. 그치? 또 닥터뼈닥이 나와야 되나? 여기서 이거 쿠키 자체 능력으로 회복도 한번 하고요. 근데 거북인가 뭔가 와서 하고 저 펫도 먹겠지 아마. 야 빨리 빨리 나 먹을 거 줘. 어 먹을 거 안 준다. 이거 얘 능력으로 회복 한번 하면은 변신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급변 됐으면은 이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2대1소 정도가 조건인가? 모르겠네요. 얘도 이달을 쓸 거면 닭뼈 써야 될 것 같은데 닭뼈 자체가 너무 쓰레기라서 이달은 못 쓰는 걸로 갑시다. 자 모카가오리 결론은 일단은 이어 달리기는 현재 메타에서 쓰기 좀 힘들어 보여요. 선달로는 지금 에픽 1장 최소 에픽 1장 최대는 진짜 100년 드래곤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쿠키가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진짜 모카가오리가 아니라 모카 드래곤 쿠키가 나와버렸어요. 레전더리. 오늘 바요도 버프 먹었는데 바요가 에픽이고 약간 약간 레전더리 느낌으로 버프를 먹은 느낌이 있어요. 자 아무튼 모카가오리 이 정도면 진짜 0티어라고 봐도 되겠죠? 자 아무튼 모카가오리만 쿠키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